이제 오늘은 우리 모델로서 그 원댄스를 한번 할 건데요.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이게 뭐 외국에든지 한국에든지 이 용어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원댄스죠. 원댄스 또는 솔리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솔리드 두 개 중에 한 개를 써야 하거든요. 원댄스는 그냥 뭐 하나의 뭐 원이 하나잖아. 랭스 길이 하나의 길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머리를 라인으로 봤을 때 천이나 있으면 무수한 라인이 연결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렇게 천이 없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 딱 하나라고 원댄스를 했고요. 솔리드 말은 뭐냐면 여기 뭐냐 고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딱딱한 말이 있거든요. 고형 딱딱한 뭐 딱딱한 뭐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왜 그렇다면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 형태가 어때요? 라인이 딱딱해서 그래요. 이 나머지 층이 올라가면 일단은 딱딱하진 않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리드가 아니라 소프트 같은 약간 부드러운 라인이 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층 들어서 층 내는 거 왜 할까요? 무게가 무겁게 무겁게 싫어하는 사람. 이 스트레이트는 전체 기장의 스트레이트 딱딱 솔리드가 되겠지만 풀 솔리드 돼요. 왜? 여기는 천을 내지만 앞머리만 쫙 지오그래피 가게 직선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알겠죠? 스트레이트 하든지 뭐 여기 대각선 하든지 여기서 라운드 되게 하는 거 진짜 이쁜 머리도 많아요. 알겠죠? 그럴 때 두 개를 소프트하고 솔리드하고 혼합해가지고 우리가 도예도 이거 도예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 우리가 할 건데요. 도예도가 있죠? 이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귀. 이게. 옆모습. 그래. 오, 예. 사이드. 예, 사이드 부분. 사이드 부분이죠. 이제 원댄스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탑 포인트에서, 이 네이브 포인트의 머리를, 자, 백면에 평행으로 당겼을 때, 만약 길이가, 모발, 우리고, 기장을 대충 생각하면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된다. 맞죠? 이 정도가 지금 떨어졌어. 이 정도가 떨어졌죠? 이 머리도 떨어졌어.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 지금 솔직히. 맞죠? 근데 이 머리가 떨어져 내려온 머리인데 이 머리를 만약에 들을 경우는 생각해봐. 여기서 그래도 곡선을 잘 생각했어. 이 떨어진 머리. 이 머리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더 길죠. 자, 어느 정도 더 스탑을 봤습니다. 더 이 길이는 지금 검은 해야 돼. 더 가야 돼. 그만 됐어요. 좀 더 갈까? 좀 더 가요. 됐어. 이 길이가 되고 이 가운데 길이는 뭐 그래도 와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좀 약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쭉 해서 어느 정도 됐어. 더 됐어. 스톱. 이 가운데를 말 안 해야 되잖아. 연결됐어, 대머리예요. 그래서 이 영도. 영도는 내추럴 폴이라고 하거든요. 내추럴 폴. 내추럴 폴이라고 하는 이거 외국 용어인데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머리. 내추럴 폴로 컬해라 말이거든요. 자, 내추럴 폴이란 말은 말에서 내추럴 폴에서 벽면에 월, 벽면에 어게인스트 맥면 어떻게 평행으로 되게 완전 90도 되게 자 모발을 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된다. 수업 잘 배웠어요. 우리 지금 거의 보니까 우리 손님량은 지금 보니까 거의 솔 근데 원랭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머리를 약간 근데 원랭스가 보다는 약간 끝부분 이 부분이 미세하게 층이 나 있어 여기까지 맞죠? 소프트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깎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쪽 부분 미세하게 좀 깎여 있어요. 그때 보이는 부분이요. 그래서 봐봐요. 무겁잖아. 무겁고
겹만 청난 거는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렇게. 왜죠? 이쪽은 무거우니까 덮어놨다가 요 부분만 약간 청이 난 거예요, 부분만. 그래서 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 이 반은 원랭스로 잘라주고 그 위에 이만큼만 약간 들어서 잘라주면 청이 생긴다는데, 처음부터 그냥 확 들어가 잘라면 길이가 기장만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냥 청이 너무 많이 생기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는 원랭스인데 좀 더 소프트하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숱이 많은 사람 상관없지만 숱이 진짜 없는 사람 한참 잡으면 그냥 살짝 잡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원랭스 잘라주고 나머지 부분은 레이어로 살짝 들어서 자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한 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원랭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라데이션. 배웠잖아. 그라듀에이션. 왜 그라듀에이션이에요? 이 머리는 그대로 있지만 요 머리 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쭉 떨어지고 이 정도 될까요? 맞죠? 이 가운데 부분 하다 보면 가운데 부분 쭉 떨어진 거 보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쪽 부분이 그라듀에이션 맞죠?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이것도 레이어는 아니에요. 이까지는 그라듀에이션 놓아요. 왜 놓냐?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래. 이 정도. 무조건 볼륨만 생기면 그라듀에이션이에요. 그라듀에이션. 그러면 그 레이어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이 정도까지 놓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랭서 그라듀에이션에서 이제 레이어로 가는 과정.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그래서 뭐 0도 자르면 뭐 원랭서 45도는 뭐 그라듀에이션, 90도는 뭐 레이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 두상을 따져야 되고, 모발 두상. 예? 많이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면 뭐가요? 요만큼 내려오겠지? 뭐가 이까 정도. 요거 내려오겠지? 이래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래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청머리가, 청이라는 것이 잘 안 보여. 청이란 말이야. 무게감이 안 느끼면 무조건 레이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방하기 전에 자 이제 질문, 윤희 씨 질문 할 건데 갑자기 우리 안내 씨 자는데 진짜 너무 왜 그래 다 지금 안 잤습니다. 약간 봄이니까 네 가지 종류고 distinction, difference, yeah, three types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발형을 세 가지 형을 나눠 보면 뭐가 처음에 뭐가 있어요? 원랭스 있죠? 원랭스 뭐 솔리드라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그라듀에이션. 그 다음에 레이어가 있잖아. 자, 이거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거 많이 무게감? 무게감 하고 또 뭐 있을까? 이렇게만 알아줘요. 웨이트. 무게감, 웨이트, 레이어. 자, 이렇게 이거 두 가지로 디스팅크션 구분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디스팅크티브, 스탠다드. 그래서 원랭스로 잡아봐요. 그러면 무게감 있는가? 잘 생각해봐. 없죠. 무게감 많죠. 있지. 많아요. 심해요. 완전 그래. 그 말이죠. 무게감 동그라미. 무게감 많아요. 네. 나 처음은 있나 보다. 없지. 없지. 그라듀에이션은? 적당하죠.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그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습니다. 청은? 청은 무조건 더 쌓이면 청이잖아. 레이어는 무게가 있나 보다. 없다. 다 청이에요. 청이? 이거 이거 설명.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